조롱좌 서인주의, 베르마인 도발하다 충격 대역전패. 찰나르 서인주에게 평생 이불킥할 사건이 벌어졌다.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이끄는 레스터 시티는 20일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2021시에서 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서 2대3으로 역전패했다. 레스터 시티는 정규시간 종료 시점까지 2-1로 앞섰다. 후반 추가 시간 스티븐 베르바인에게 연따라 두 골을 내주며 충격패했다. 영국 언론 데일리스타는 베르바인의 득점은 레스터 시티의 치명타였다. 하지만 쇠윈쥐만큼은 아니었을 것이다. 쇠윈쥐는 베르바인이 결승골을 터뜨리기 몇 조 전 그를 조롱했다고 보도했다. 쇠윈쥐는 후반 추가 시간 4분 레스터 시티 페널티 지역에서 베르바인을 조롱했다. 베르바인이 공격에 실패한 뒤 잔디에 쓰러져 있을 때였다. 이 매체는 쇠윈쥐에게 조롱당한 베르바인은 곧바로 득점을 기록했다. 쇠윈쥐는 그의 모습을 후회할 것이다. 특히 베르바인은 동점이 된 상황에서 결승골까지 터뜨렸다. 반면 쇠윈쥐는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가을 기자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스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